대전, 대구, 부산, 경기도 다 있는데 왜 광주만 없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는 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광주가 선택한 검색어 광선검. 저는 광주 사는 서울 남자 정채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광주 복합 쇼핑몰이 생긴다면 20, 30대들이 원하는 입점 브랜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탑5를 레스토랑과 카페 분야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번 영상 어떤 주제인지 상상 가시나요? 바로 패션 자파 브랜드입니다. 자, 먼저 5위는 젠틀몬스터입니다. 5위인데 투표율이 40.7%나 나왔어요. 이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화려한 쇼룸, 그게 메인인 것 같아요. 광주에서도 젠틀몬스터를 만나볼 수는 있어요. 단지 아쉬운 게 이런 쇼룸을 갖춘 갤러리 샵이 없다는 점인데요. 이런 광주 시민들의 아쉬움이 담긴 등수여서 40.7% 5위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네, 4위는 43%의 투표율을 차지한 이 핫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꼼데갈송입니다. 각각 라인에 따라서 사실 컨셉도 다르고 디자인 개성이 다 다른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그 귀여운 하트 로고는 다 플레이 라인이 되겠죠. 뭐 티셔츠, 뭐 후드, 맨투맨,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아이템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광주에도 고가 쇼핑몰 들어오면 꼼데갈송 하나 정도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3위는 4위 꼼데가르송이랑 불과 0.5% 차이밖에 나지 않은 북유럽 갬성 브랜드 아크네 스튜디오입니다. 맨 처음에 아크네 알았을 때 이름이 왜 아크네지? 여드름? 아, 여드름 스튜디오? 뭐야? 막 이랬는데, 아크네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 이모지, 페이스 로고, 핑크의 베이지 한 방울 똑 떨어뜨린 듯한 페일 핑크 컬러가 유명한데요. 그래서 아크네만의 감성을 그런 페일 핑크 컬러 또 이모지 로고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크네는 머플러가 그냥 끝판왕인 것 같아요. 색감 이쁜 거 하나 골라가지고 겨울에 코트 입은 다음에 딱 하나 무심한 듯 매주면은 그거로 코디 끝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아크네 스튜디오도 광주 복합 쇼핑몰에 들어오면은 아우, 대기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네, 2위 브랜드는 바로 프랑스의 패션 브랜드 셀린느입니다. 원래는 어린이 신발을 맞춤 제작하는 브랜드로 시작을 했대요. 어린이 신발이 주는 그런 키치함을 넘어서 매일매일 착용할 수 있는 데일리룩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로 성장을 했는데요. 셀린느면 가방이 제일 유명하죠. 뭐 셀린느 호보백, 트리오페백, 카바스백 등 많은 여성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셀린느일 텐데요. 블랙핑크 멤버 리사 씨가 바로 이 셀린느의 글로벌 앰베서더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에 만약에 이 셀린느가 들어온다면 많은 여성분들 설레실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탑 1은 바로 메종 키친입니다. 자, 메종 키친 49.6%의 높은 득표율로 무려 1위를 차지했는데요.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고급스러운 색감뿐만 아니라 적절한 위치에 들어간 포인트 로고, 그게 바로 메종 키친의 가장 큰 매력이겠죠. 메종 키친에는 다소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도 되게 포멀한 프렌치 프레피룩 중심의 컨템포러리 브랜드래요. 근데 프렌치 프레피룩이 뭐예요? 오호, 거기에 이제 약간 프렌치 감성 한 방울 떨어뜨린. 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메종 키친에, 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기도 다 있는데 왜 광주만 없어요? 복합 쇼핑몰 광주에 들어오면 이 메종 키친에 무조건 들어와야죠. 저도 들어오면 바로 맨투맨 가디건 줍줍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광주가 선택한 검색어 광선검. 이번 편에서는 광주 20, 30대 시민들이 광주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입점을 원하는 패션과 자파 브랜드 탑5를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다들 공감하셨나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5가지 브랜드 외에도 자유의견란에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정말 광주 20, 30대 시민분들, 많은 페피분들이 이런 패션 브랜드 입점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관계자분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것, MZ세대가 요즘 나들이 나가면 꼭 한다는 그 필수 코스, 제가 한번 직접 나가서 벗은 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